자, 알겠습니다. 재밌다. 아, 강진성, 홍진호 씨 두 분은 평소에 물주예요? 짠돌이에요? 저는 약간 물주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워낙 어린 나이부터 사실 저는 좀 일찍이 이제 일을 시작해가지고 돈을 좀 잘 벌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들한테 좀 밥을 사주고 뭔가 좀 쓰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항상 쓰는 거에 뭔가 좀. 지금까지도? 네, 지금도. 저축해놓은 건 별로 없어요? 덕분에 많이 떴죠. 아, 쓰는 편이구나. 네, 그래서. 강경선 씨는? 저도 좀 쓰는 편. 아, 정말? 네. 그러니까 남들 식사 대접하는 걸 굉장히 좋아.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밥 먹는 자리가 생기면 제가 좀 많이 사주려고 노력을 해요. 형들 만날 때는 얻어먹죠, 그래도? 그럼요. 형들 만날 때는 이제 가끔 어려운 형들도 있어요. 그럼 그냥 제가 그냥 내고. 어려운 형들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얘기를 하고 내요? 아니면? 일단은 그 형들이 어려운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대화하는 중에 형은 좀 돈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서로 하고 오늘은 제가 살 테니까 형은 일단은 저축에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아니 오히려 근데 이렇게 진지하게 하면 거예요, 뭐야? 기분 나쁘지 않아요? 라면 먹으러 갑니다. 형 나 이번에 라면 내가 낼게 왜 이래. 우리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짠돌이 손 들어봐요, 짠돌이. 다니엘, 짠돌이 아니잖아. 일리아, 저 혼자 서는 짠돌이. 그러니까 절약하는 스타일인데 저도 아까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약간 재정적으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뭐 기숙사비를 내고 돈이 이제 빵이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한 끼, 그 다음에는 너무 돈이 없어서 이틀에 한 끼 정도 먹었어요. 세상에. 하루에 한 끼 먹다가? 네. 그렇게 됐나요? 그때는 10kg 정도 빠졌어요. 어, 대박. 10kg 더 빠졌어요? 네, 10kg 빠졌어요. 다이어트가 아니고? 전화해요. 저는 혼자 있을 때는 되게 짠돌이인 것 같긴 해요. 옛날에 대학원 다녔을 때 이제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저만의 방식들을 만들었어요. 그 예를 들면 차비 관련해서 집이 연세대 옆이었어요. 근데 운동을 하는데 경복궁 쪽이니까 제가 그 길을 계속 그냥 걸어갔어요. 경복궁에서 연대까지? 네. 엄청 많이 걸리죠?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그런 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쪽에서 이제 사는데. 그건 아니다. 물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전화해요. 밥 사줄게요. 교통은 대중교통 계속 이용하고 있죠. 짧은 거리를 보통 걸어가거나. 타쿠에도 아마 그런 거 이제 잘 알겠지만 대중교통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이용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냥 중간에 타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척한 타거나 막한 타고 이제 거기 벽이 있잖아요. 그 벽을 보면서 이렇게. 네, 못 알아봐요. 다니엘 씨. 지금 해시태그에 다니엘로 검색하면 다 다니엘 뒷모습. 진짜 다니엘 왜 벽 보고도 있니? 이러고 있어요. 허세 쩐다. 연예병 걸렸나봐. 빽다니엘, 빽다니엘. 근데 만약에 제가 책을 사고 싶어서 서점한테 가요. 그 30분 안에 다시 버스를 타면 그게 되잖아요. 환승이 되죠. 환승이 되잖아요. 아~ 모든 걸 30분 안에 끝내려고 해요. 아~ 서점 가서 책을 빨리 사고 30분 안에 가서 그 돈으로 다시 사고. 형한테 전화해. 어쩔 수가 없겠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딱 어느 정도 부모님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버지 되게 아껴서 쓰는 스타일이니까 저도 사실 되게 아껴서 쓰는 편이에요. 고등학교 때 입었던 옷 아직도 갖고 있고. 진짜.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도 다른 셔츠 있고. 나도 15년 된 셔츠 있는데. 근데 제가 당신 그걸 제발 버리란 말이야. 제발 버리란 말이야. 아니, 새 거야, 아직 새 거야. 냄새나 좀. 비폼에 비폼. 제가 아빠한테 배웠던 거는 우리 아빠 완전 짠돌이신데, 근데 아빠한테 말씀하시는 거, 밥 먹는 거, 문화, 스포츠, 그리고 여행할 때 돈을 보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저는 아빠한테 뭐 장난감이나 그런 거 사달라고 했을 때 안상 구절을 다 했는데 책 사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축구화 사달라고 할 때 안상 사주셨고 그리고 아빠 진짜 되게 이렇게 아껴서 사셨는데 여행 갈 때 막 쓰세요. 쓸 때 쓰시는구나. 즐기고 멋있다. 자, 소개를 볼까요? 예. 배우자의 스타일도 중요하겠죠. 내 스타일이랑 맞아야 되잖아요. 미래의 아내. 자, 나는 미래의 아내가 얼마야? 공짜야? 를 입에 달고 살고 외식 한 번에 덜덜덜덜 떠는 짠순이 여자. 아, 외식에 떨어? 아니면 지갑이 항상 열려있고 가진 돈 이상으로 여기저기 막 그래 돈 필요해 그럼 자기가 써주고 팔이 긴 여자. 팔이 긴 여자. 월신이야. 돈 좀 쓸 줄 아는 사람이 좋다. 일리야. 나밖에 없어. 세 명.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와이프 과자 사오면, 저는 눈치 좋아요. 과자 사실, 영양이 많지 않으니까.
과자 왜 샀냐 그렇게 눈치 좀 주는 편이고. 그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 얘기 안 하는데 눈치 주죠. 제가 잘 쓰는데 와이프 아예 안 쓰면 미안할 것 같아요. 좀 차라리 같이 써야죠. 착해라. 아이고 착해라. 그럼 돈을 누가 줘요? 가시망하겠네. 누가 대신해요? 둘 다 벌면 좋지만 못 벌어도 상관없어요. 같이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이 좋아요. 대신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막 쓰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양쪽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1년은 본인이 아껴서 와이프가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약간 절약하는 스타일이라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좀 이렇게 힘들 것 같고 오히려 물주처럼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을 나중에 돈 개념을 고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일리가 맞아, 있다. 아니, 근데 이 말에 좀 일리가 있는 게 다들 어머님도 절약하시겠지만은 이제 카드를 하나 드렸단 말이에요. 쓰시라고. 근데 이제 날라오잖아요, 뭐가. 그러면 5,240원 이런 게 찍혀요. 그럼 한번 사셨나 보다. 그럼 한 10분 있다가 5,240원 환불. 환불. 그러니까 네? 그거를 했다가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있어. 이거 돈 낭비다. 아~ 계속 긁고 한 번 더 낮아져. 계속 더 낮아지고 결국은 안 사. 40원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걸 아무리 드려도 안 쓰시다가 쓰시는 거는 정말 습관이. 습관이 못 배워. 그리고 막 치약도 잘라가지고 이 안에 칫솔로 이것만 일주일째 오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술만 나 술만. 이게 놀랬어요. 근데 우리 나이 때 어머니 이게 진짜 절약 정신은 강하시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집에 그 누가 버린 거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 그 버릇은? 아, 그 집이 맨날 막 산더미. 버스도 막 뻐꾸기 시계 이런 거. 다 가지고 와요. 고물상에 고물상. 엄마가 정작 잘 데가 없어. 네. 그때 다른데 좀 잘 선물 같은 게 진짜 주는 게 저 좋아해요. 그래서 여자도 그렇게 다른 남의한테 이렇게 선물 주는 게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고 잘 베푸는 사람. 예. 자, 돈 제일 잘 쓰는 여자예요. 범인의 세상 진상. 세상 진상은 다 안 시키는 거야. 할 말이 없어. 그냥 잘 쓴다. 아니냐? 범인. 네. 뭐 사왔어요 지금? 또. 명품이래. 무섭다. 자기야. 이거 어때? 그거 얼마야? 얼마였어? 이거 할인받았어. 480만원. 이게? 아, 너 좋은 거 쓰고 있었네. 이거 자작나무야, 자작나무야. 이거 300만원이라고? 450만원인데. 450만원? 원래 600만원이었거든. 내가 사는 세일 받아가지고 샀어. 아, 150만원 벌어. 잘 샀네. 요즘 없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 알아? 뭐? 알지? 얼마야? 축구리만큼 벌지. 근데 내가 다 모았잖아, 이거 살려고. 나 지금 너 때문에 계속 일이 더 해야 되고 더 생각해봤어. 나 사한다고 했었잖아. 나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했잖아. 어떻게 사귀어? 무슨 말이냐? 아니, 돈 잘 쓰는 게 좋다며. 이 정도면 너무 싫어해. 아니, 뭐, 내가 돈을 샀다는데. 근데 거기에 와가 났어요. 그, 얼마나, 한 달에 얼마나 보는지. 거기에. 아는데도. 그쵸. 그 가치가 모르잖아요. 제가 얼마나. 예. 정신이 나쁘지. 자, 상황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하루 용돈이 7,000원이에요. 내가 남편이에요. 강균성 씨가 제 아내인데. 하루 용돈이에요? 짠순이에요. 약간 차려입은 아내 같은. 되게 잘 어울리세요, 진짜. 근데. 여보. 응? 용돈 좀 올려줘. 자기 어디에 쓰려고? 어? 어디에 쓰려고? 되게 지그시 쳐다본다. 아니 어디 쓸 게 아니라 7,000원 가지고 살 수가 없어. 하루에 7,000원? 어. 살 수 있어. 어떻게 살까? 얘기 좀 해봐. 지금처럼 대중교통 이용하고. 대중교통비 얼마인지 알지? 얼마인데? 다 타면 한 3,4천 원 나와요 하루에. 그러면 남은 돈이 3,000원, 2,000원밖에 안 돼. 밥은 안 먹냐 나는? 자기야. 내가 도시락 싸주잖아. 도시락 맛없어. 내 음식이 뭐가 맛이 그렇게 없었어? 내가 더 맛있게 해줄게. 오. 너 이거 밥이 이거 모래야, 모래. 야, 나 냉장 뜯어낼 뻔했어. 야, 그런 음식이라도 안 하는 거야. 야, 음식을 제대로 하고 나오는데 뭐 7,000원 주고 나지. 알았어. 그러면 만 원으로 올려주고 일단 한 달만 딱 살아보고 내가 그동안 음식을 더 맛있게 하는 법을 배워서 그래. 그 다음에 다시 7,000원 올 거야. 그건 나중에 얘기해. 그리고 저 헤어스타일 좀 바꿔. 왜 자기 헤어스타일 바꾸려면 29만 원. 자기는. 아니 현명하다. 현명하네. 무조건 안 들어주진 않아. 잘 하시네. 그렇죠.
그래 뭐 짠순이든 물주든 간에 돈이란 모으는 방법도 또 쓰는 방법도 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사람이 됩시다. 깔끔해요. 좋네요. 깔끔하게. 자, 우리가 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홍진호 씨랑 강규현 씨가 진짜 큰 돈이 생기면 뭐 하실 것 같아요? 한 1,080억 정도. 1,080억? 네.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있긴 한데 오, 그거 있을 것 같아. 뭐 나온다. 생각이 많아. 돈이라는 게 죽어서 싸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 준비한 말 말고 그냥 거기 있으면 1,080억. 준비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에요. 물론 저를 위해서도 쓰고 싶겠지만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면 전 세계에 좀 어려운 나라, 어려운 아이들한테 병원이나 학교를 지어주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학교예요. 왜냐면 그냥 구제로만 끝나면 안 되거든요. 생각하고 배워야 되고 자기 꿈을 갖고 인생을 그려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시원하고 친해요? 네? 아니, 실제로 강규현 씨가 봉사활동 많이 하죠? 하고 계시잖아요. 네. 최근에는 그 필리핀 빠야타스 마을 갔다 왔어요. 그 7대 빈민촌인데 단순히 먹여주고 그냥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육시키고 꿈을 갖게 하고 거기서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인기인 것 같아요. 복을 받나보다. 진지하면서 웃기니까. 자, 완전히 다른 모습 보여드릴게요. 홍진호 씨, 1,080억. 굉장히 뭐 바람직한 생각인 것 같은데. 사회가, 근데 너 이제 지구를 구해야 된다. 전화가 아니고. 그냥 온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부의 끝을 맛볼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는 하나도 안 쓰고. 사회적으로는 좀 쓰긴 써야죠. 좀 쓴다고요? 이름이 있으니까. 네. 이름이 있으니까요. 진짜 없어 보이는 멘트야. 이름이 있으니까. 쓰긴 써야죠. 그러니까, 쓸 거 쓰고, 저도 자식한테도 있으니까. 많이 남겨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19살 때부터 바로 서울 올라와서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성공하려면은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자손들한테 많이 좀 후원해줄 것 같아요. 나쁜 부자를 나쁘게 보고, 네. 부자는 부자인 거고. 그럼요.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좀 안 그런 게 있죠. 부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좋은 롤모델이 돼야죠. 제 가나에서, 롤란드 안감빌의 부자가 진짜 가나에서 존재 많이 봤고요. 그 사람이 원래 그냥 핸드폰 수리공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자수성가 된 사람인데, 최초로 그 컴퓨터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대학도 안 나오고 그렇죠 거의 대학 집안 안 나왔는데 도움도 없이 완전 바닥부터 또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젊은들한테 이제 일자리 제공하는 거예요 거의 3만 명 정도 네. 네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렇죠 네팔은 저우데리 그룹이라고 회사를 이제 맡고 있는 회장인데 포브스 매거진 방만장자 그리고 이게 순위로 이제 처음으로 네팔 사람으로서 이게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라면을 처음으로 이제 네팔에 그거를 이제 소개를 하고 지금 80개 이상 이제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네팔에서 거의 다른 부자들은 네팔에 안 살고 외국에 살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의 네팔에 살고 있어서 뭐 장학금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주고. 요즘에 미국에서 부자들이 자기 돈을 기부해야 한다는 운동이 크게 좀 발음을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The Giving Pledge라는 공약 시스템인데 자기 갖고 있는 돈에서 한 50% 이상을 죽을 때까지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사회에 다시 환원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뭐 빌 게이츠나 뭐 워렌 버핏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원래 기준이 50% 이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99%를 주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했고요. 기부를? 네. 특히나 이제 그분의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런 거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돈이 있고 세금을 많이 내지도 않고 굉장히 잘 살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큰 부담을 느끼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하는 말이 그럼 우리한테 더 거두라고. 세금을 더 얻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데 당연히 다 더 줄 수 있지. 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행복이라고 불리는 상품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좋지만 돈이 뭐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요?
아, 제 마음이 들렸나요, 혹시? 뻥치고 있네, 이러면. 자, 그럼 마지막 표결해보겠습니다. 네. 제37회 비정상회담 청년의 안건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비정상인가요? 네.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마지막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부자가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비정상인가요? 네.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마지막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탁구야랑 다니엘은 안 눌렀었죠? 우와. 다니엘 눌렀어요. 탁구야 눌렀어요. 1번은 설득이 안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번 한 건은 비정상입니다. 네. 형진호 씨 나와주셨는데 재밌었어요. 즐거웠고 사실 저도 많은 외국인 분들 얘기 들으면서 되게 말이 어설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말 투랑 되게 비슷한 거야. 아 내가 저런 말 툰가 하면서 굉장히 좀 제가 많은 분들한테 좀 생각보다 어려움을 주고 있구나. 네, 그런 것도 좀 느꼈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가끔씩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야 정말 이 정도면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내가 홍진호 씨를 잘하는데 오늘 말 잘한 편이에요. 오늘 침 내려서 뭔 소리 하는 거야. 형진 줄 알았어. 형진도 오늘 어떠셨어요? 글쎄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다 같은 인간인데 국가가 다르잖아요. 이것도 역시 준비해온 거죠.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 클로징 준비했어.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더 알아가는 하나가 되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뭐 외국어 할 줄 아시는 거 있으세요? 어. 외국어요? 아, 잘 못해요. Can you speak some English? I'm not good at English. 오! 강용석보다 잘한다! Who did you dislike the most out of everybody here? 어. I don't know. I love everybody. 오! 감사합니다. 선에서 작품 베이비. 자, 오늘 저 마무리는 강윤성 씨한테 배웠으니까. 강윤성 씨 화장실이 급한.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정상성을 그러자. 자, 우리 모두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정상인 듯.